선생님 그럼 어디서 오셨어요? 역삼동에서 왔어요. 아, 서울에서 여기까지? 네. 안성이요. 안성에서? 네네네. 아니 소문이 안성까지 난 거예요? 아, 네 그렇더라고요. 손님들 입맛 사로잡고 먼 길 불사하고 귀한 발걸음 하게 만든 주인공은 바로 이 알밤떡. 와, 알밤이요? 그런데 겉모습만 봐서는 평범한 팥떡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속을 가르면 드러나는 비밀. 밤이 쏙 들어가 알밤떡이군요. 와, 진짜 통째로 들어갔어요. 여기밖에 판매를 안 해서 일부러 찾아서 먹고.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네. 전 달지도 않고 밤이 통째로 들어있어서 그게 그냥 담백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쫄깃하고. 매일 정성으로 떡을 빚는 아버지와 아들. 알밤떡도 부자의 노고가 담긴 합작품이랍니다. 밤떡은 어떻게 다 만들게 되신 거예요? 밤을 이용해서 이제 떡을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밤이 제일 맛있는 건 그 원형을 유지했을 때 가장 맛있더라고요. 윤기가 좌회전 흐르는 공주 밤에 직접 삶은 팥 앙금옷을 입혀주는데요. 쫀득한 식감 살려주는 찹쌀 반죽으로 감싼 다음 마지막으로 팥가루 위에서 사정없이 돌돌돌 굴려주면 산성 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알밤떡 완성입니다. 사장님 비주얼부터가 남다른데 한번 저도 맛볼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배송 안 되나요? 감사합니다. 한 입에 팍 베어 물어봐야 돼요 가운데를. 한두개 먹으면 든든하겠어요. 어머 어머 다 드셨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감동적인 맛에 말을 잃은 찬 PD. 다 씹어야 말씀을 하시겠네. 카메라를 내려놔요. 잠시 촬영까지 중단하게 만들 정도로 맛있었답니다. 아니 쫄깃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달달하고. 아, 네. 알밤떡과 함께 공주에 오면 꼭 먹고 가야 하는 또 다른 떡이 있었으니 고소한 맛으로 남녀노소에게 인기 만점인 인절미. 인절미 왜 이렇게 이상하세요? 저희 딸들이 여기 인절미 아니면 안 먹거든요. 왜? 이제 뭐 특별해요? 아니 다 맛있긴 한데 네. 다른 데서 먹는 거는 저희 딸들 떡을 안 먹잖아요. 젊은 세대들은요. 네. 빵은 많이 먹어도. 근데 이 집 인절미만은 특별히 먹고 있어요. 그래요? 쫀득한 반죽에 콩고물을 후루룩 뿌리고 숭덩숭덩 자른 후 다시 한번 고물을 듬뿍 입혀주면 보기만 해도 고소해 보이죠. 그런데 왜 유독 인절미가 인기예요? 옛날에 그 인조대왕이 그 저 이괄의 난을 피해서 공주로 피난을 왔을 때예요. 피난 온 임금을 위해 임시성을 가진 한 백성이 콩고물을 묻힌 떡을 가져왔다는데요. 맛을 본 왕이 이거 절미로구나 극찬하면서 임절미라는 이름이 붙여졌답니다. 오. 임? 예. 임절미인데 근데 왜 사람들은 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원이 바뀌면서 임절미라고 부르기 쉽게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오늘도 부자는 떡을 빚으며 41년 전통을 이어갑니다. 어떻게 여기다가 좀 공주 알밤 떡 좀 담아줄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네. 여기 너무 조금밖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조금이라도 어떻게 앉을까요? 저쪽으로 와봐요. 꼭 갑자기 어디론가 이동하는 주인장. 이게 간에 기결도 안 돼. 이렇게 들었으니까 네. 이렇게 갖고 가서 너무 빡세로 나눠들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받으셔, 팔아포요. 와, 이렇게나. 아, 이렇게 주는 거 맞아요? 아니, 그럼요. 아니, 이거 비싸던데? 아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